안녕하세요, 용슬입니다. 자, 오늘 수리할 기계는 허스크바나 435 엔진톱입니다. 자, 조금 전에 처음에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시동은 잘 걸려요. 시동은 잘 걸리지만 공회전이 유지가 안 되고 바로 시동이 꺼져 버리죠. 그리고 악셀을 당겼을 때 속도가 웽 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만 올라가다가 푸드득 해서 시동이 꺼져 버립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수리를 할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시동이 터진다는 것 자체는 엔진은 딱히 데미지가 없다는 소리예요. 엔진은 괜찮다는 소리고, 이제 연료 필터 점화 플러그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러고서 아니다 하면은 요거는 멀쩡하구나 싶으면은 아무래도 기화기 카브레이터 문제가 가장 유력합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연료 필터 먼저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필터 깨끗합니다. 필터 깨끗하고, 글쎄요, 연료가 딱히 좋아 보이진 않네요. 연료 상태가. 연료는 다 뺐어요. 자, 연료 문제였을까? 한번 연료를 바꿔서 넣고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지금 여러분이 보셨을 때 엔진 컨디션 괜찮은 것 같나요? 괜찮은 것 같죠? 제가 보기에도 괜찮습니다. 자, 지금 시동을 걸어보니까 엔진 컨디션 괜찮은 것 같아요. 연료 잘못 썼을 뿐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당황을 해요. 멀쩡하게 쓰던 기계였는데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자, 연료. 이거 분명히 다른 데 가져가시면 카브레이터 수리하고 뭐 점화 플러그, 연료 필터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수리 견적 뭐 7-8만 원 부를 거예요. 자, 이거 이렇게 연료만 오래된 연료, 분명히 이게 연료가 오래되었거나 아까 색깔을 보니까 휘발유에 오일을 탄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이게 진짜 휘발유가 맞는지 경유가 아닐까 등유가 아닐까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요. 알 수가 없으니까. 자,
제대로 된 휘발유에 제대로 된 투사이클 엔진 오일을 섞어서 쓴다면 괜찮아요. 기계가 고장나지 않고서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연료를 집어넣고 돌렸더니 이 엔진 내부에 남아있던 그 잘못된 연료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울컥울컥하지만 이 연료가 소진됨에 따라 소진되고 새 연료가 들어감에 따라 엔진 컨디션이 거의 정상으로 돌아오죠. 지금 공회전 유지가 되고 고속 RPM도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연료가 중요해요. 자동차도 연료가 이제 불량 주유소에서 불량 연료를 집어넣었을 때 자동차도 문제가 생기죠.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엔진에 그 깨끗한 연료가 공급이 되어야지만 최적의 컨디션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연료만 바꿨을 뿐인데 기계 수리하지 않았어요. 연료만 바꿨을 뿐인데 해결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